산림청에 이제 이마를 이제 팔아가지고 네. 이제 돈을 버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분묘기지권 여부는 상관없는 거예요? 분묘가 있어도 산림청에서 사주는 경우도 많아요. 지분도 사나요 거기서? 지분은 안 사고요. 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네. 어떤 구조냐면 네. 일단은 낙찰을 받아요 지분을. 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현물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만 딱 띄어내는 거예요. 네. 그건 너무 쉽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대가 현물 분할을 해달라 그러면 그걸 제일 좋아해요. 현물 분할을. 네. 그러면은 그게 맹지든 뭐든 그쵸. 국가에서 이제 사주는 게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1번 네. 조건이 네. 국유림 근처에 있어야 돼 땅이. 그러니까 국가 소유의 임야 근처에 있는 지분이 나온 토지를 찾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찾으면 국가에서 안 사줍니다. 오 그래요? 오히려 반대예요. 네네. 제가 지금 아까 이 인터뷰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공통점이요. 네. 계속 들어보면 알겠지만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하는 건 나쁘다 그러고 나쁘다 생각한 걸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만 공략하고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경쟁력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실 때 임야가 개발이 되고 좋은 거는요. 네. 일반 시장에 팔면 매각이 됩니다. 엑시트도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에 파는 건데 산림청은 네. 개발이 안 되는 땅을 개발을 해서 그 땅에 뭐랄까 국가에서 소유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 기본 목적이 네. 산림청에서는 그래서 국유림 옆에 붙어 있는 땅이면 무조건 삽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삽니다. 오. 왜냐면 국유림으로서 그냥 관리해서 국가 그 조림 사업이라든가 네. 이런 사업하는데 사적인 어떤 재산을 갖고 있으면 민원도 들어오고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국유림 땅은 어떻게 쳤냐?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 제가 쭉 써놨는데 네. 그런 땅들을 공략해서 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가지고 내 땅을 만들어서 네. 그리고 원래 산림청에 이 매도를 하려면 네. 경매로 매수한 땅은 네. 1년이 지나야 산림청에서 사줘요. 그래서 네. 1년 동안 소송하는 겁니다. 그 기가 어차피 네네. 어차피 경매로 사면 네. 거기에 잘못 읽어보신 분들은 아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산림청에서 매수 안 해준다는데요. 아닙니다. 기간이 지나면 사주는 데 1년 1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파는 거예요. 뭐 산림청이 뭐 사주는 거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는 뭐 좀 비싸게 사줘야지 좋은 거잖아요. 네. 뭐 적절하게 잘 보상을 해주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네. 자기가 보유한 땅을 갖다 팔라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이제 단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네. 못 팔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바로 악산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맹지 네네. 도로도 없고 막 이런 네. 땅 네. 그리고 또 국유림 근처가 굉장히 뭐랄까 숲이 우거지고 막 이런 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들은 엑시트 할 수도 없고 또 경매에 나온다 그래도 지분인데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바로 거기에 공략하는 거예요. 아. 그거를 그래서 얼마 정도 떨어지냐면 네. 예를 든 거예요. 네. 1억짜리 감정가가 네. 900만 원에 나와도 안 사요. 그렇죠. 안 살만하죠. 네네. 안 살만하죠. 바로 900에 네. 샀는데 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산림청에는 기준단가라는 게 있어요. 네. 한 번 정해진 게 아니고 네. 1년에 한 번씩 지역마다 다 틀려요. 네. 그거는 전화하시면 알아요. 산림청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든 거예요. 네. 강원도 양양에 있는 국유림 네. 옆에 임야가 지분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게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금액도 어느 정도 되고 몇 억 되는 건데 뭐 불과 몇 천만 원에 돼 있는데 아 요거 한번 산림청에 팔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산림청에 전화하시면 돼요. 지분을 대고 네. 이거 사줍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네. 담당이 엄청 그 친절하게 거기는 국유림이 가깝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못할 것 같습니다라든가 매수할 수 있는데 기준 단가는 예를 든 거예요. 네. 우리가 그 기준 단가 이하에 그게 이제 공시지가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500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매수해 주는 단가는 1,000원이에요. 네. 산림청에서 그러면 두 배 넘는 거죠. 네.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럼 그때 들었던 가격은 뭐 100% 확정인가요? 그냥? 그럼요. 그거는 그 산림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네. 일반인들이 빨리빨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면 네. 그 담당이 다 가르쳐주고 또 친절하신 분은 그런 거를 또 메일로도 보내주세요. 와. 왜 그러냐면 적극적으로 산림청도 네. 매수해야 되고 산림청에 지금 임야를 매도하는 이 사업이 네. 오래됐는데 네.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파는구나 아무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시도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거하고 네. 비슷한 사업이 또 그 농과 밭을 네. 여기 또 국가에서 사주는 그 농지 연금 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지분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책에는 표현이 없지만 네. 과거에 이제 1탄, 2탄으로 냈던 책에는 네. 그 농지 연금이란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네. 이걸 지금 또 구독을 서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은 농지 연금 쪽에도 이렇게 관심 가지시면요. 네. 산림청과 유사합니다. 근데 평생 네. 많이 받으면 월 300만 원대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분 물건을 사서 그거는 아까는 임야를 얘기했죠. 네. 임야는 산림청 네, 네. 전답 네. 농지 연금은 농지 은행에 네.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많이 홍보를 못 해가지고 네.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작가님의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은 그냥 여기 산이 지분으로 나왔네. 되게 근데 험하고 진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서 막 진짜 막 감정가에 막 15% 막 이렇게 내려갔네. 예, 예. 하면은 산림청 전화해 보면 내가 이제 얼마를 벌 수 있다라는 게 딱 나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 그래도 아는 사람 몇 명 있을 테니까 네, 네. 들어온 사람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률 얼마나 될까요? 그건 이제 본인이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뭐 아무리 없어도 50% 이상이에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와. 1년에 한 번 사주거든요. 네. 근데 연초에 그 예산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그 날짜도 담당하고 물어보고 네네. 언제 발표를 하는지 기준 단가는 전년도 거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전년도보다 조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몇 원. 거의 없다, 몇십 원. 차이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뭐 경매 낙찰 받고 1년도 기다려야 되고 네. 뭐 말씀 소송도 좀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그 예산 소진도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좀 꺼리는 거 있긴 있겠네요. 예, 그렇지만은 뭐 조금 작은 금액으로 그렇죠. 이렇게 예. 좀 묻어 놓는다는 이런 마인드가 있다 그러면 네. 공략하면 너무 쉽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경매 투자할 때 사실 대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대출은 얼마나 나오나요? 대출은 거의 안 나오는데요. 이런 거는. 근데 네. 제가 이제 실 예를 들어줄게요. 네네. 우리 실전반 제자 중에는 작년에 강화도에 있는 분묘가 있는 네. 바다가 보이는 지분을 샀어요. 네. 한 6분의 1 정도 샀는데 금액이 꽤 나갑니다. 그러니까 네. 한 예를 든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물건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네.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억이라면 네. 한 4천만 원에 샀습니다. 네. 지분을. 네. 근데 거기에 4천만 원에 네. 80%가 네. 수협에서 지분인데도 네. 대출이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고요. 물건마다 다르다. 물건이 좀 괜찮으면 네. 수협에 이런 수협이라든가 시중은행은 잘 안 해주는데 네. 이제 그 새마을금고라든가 수협 또 이 지방 같은 경우에 농협 네. 이런 데서는 담당자하고 잘 얘기를 하시면 지금은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지분 경매하고 대부업을 이제 네. 결합해가지고 이제 해볼만하다 사업을 네. 해볼만하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비즈니스 구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네, 이게 대부업이라 그러면 이제 조금 난 대부업 이런 거 하기 싫은데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미지가 많거든요. 좀 예,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 지분 경매를 통해서 지분 경매만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 주다 보니까 네. 오히려 내가 그러면 대부업 공부를 해서 이 대부를 일반 그 소비자 금융 대부 재산 금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걸 공부해가지고 허가를 내면 근데 요즘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일반
대출을 해준다는 이 대부업체를 낸다 해서 네. 영업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몇십 년씩 했던 대부업체들이 이미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대부업을 배워서 내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준다 그런다고 손님들이 뭐 이렇게 찾아오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금리 경쟁력도 아마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나는 지분 물건만 전답도 좋고 임야도 좋고 또 다세대 아파트도 네. 지분만 전문으로 대출을 해주는 대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이걸 통해서 그거 뭐 돈을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줬는데 네. 변제를 못 해가지고 이걸 돈을 떼임 어떠냐 이런 이제 염려가 있잖아요. 그쵸. 당연히 그것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네.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 물건하고 달라서 지분은 또 이게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알고 제 말씀을 들어보면요. 네. 여기에 기회가 생깁니다. 지분을 아파트나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세대 주택을 낙찰받기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하물며 지분으로 대출을 했는데 갚지 않는다 그러면 네. 그 물건 대부업자인 내가 만약에 대부업자라면 네. 그 물건 저는 낙찰받으러 경매장에 내가 갑니다. 우리가 일반 경매는 네. 채무자,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는 경매에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법으로. 네. 근데 경매 입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 외에는 누구나 다 돼요. 그러면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되냐? 당연히 됩니다. 근데 내가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있고요. 네. 나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빌려줄 때는 예를 든 거예요. 네. 연 12%에 빌려줬는데 네. 이게 변제를 못해서 연체가 됐을 때는 네. 법정 이자율이 24%거든요. 네. 24%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금액이 엄청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1년만 놔둬도 네. 이 내가 받을 금액이 높아서 네. 이걸 갖다 우리가 일종의 부실채권으로 얘기하면 부실채권이 되는 거죠. 근데 부실채권의 채권자가 이제 낙찰받으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빌려줘서 네. 이자를 받아서도 좋지만 안 갚았을 때는 내가 오히려 경매 입찰장에 간 것 같이 그 물건을 낙찰을 받는데 타 공유자의 정보를 이미 돈을 빌려줄 때 제가 다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라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변제를 못 받았을 때 낙찰을 받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지분 물건을 그냥 입찰을 갔던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다세대 주택이나 네. 아파트는 경쟁률이 높아서 낙찰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책에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쓰진 않았어요. 네, 네, 네. 이 부분을. 근데 이제 이게 인터뷰가 되다 보니까 네. 제가 이걸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그 질문을 혹시 네. 하시면은 네. 그래서 여기에 또 파생되는 게 이제 제가 낙찰받고 묶여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 이걸 또 매수해 주는 사업도 합니다. 와.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두 번째 아까 지분 네. 대부에서의 그 두 번째 그런 상품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네. 오래 했어요. 네. 묶인 물건. 지난주에도 하나 사줬는데 네. 서울 시내에 있는 다세주택 지분을 어떤 분이 모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간단히 배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주는 이 공부는 정말 선수, 그쵸. 전문가가 네. 되겠다는 분들은 이제 저하고 공부하면 네. 이런 것도 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렇다 그러면 묶여있는 지분 경매가 뭐냐 네. 그냥 일반 지분 경매 학원에서 공부해서 네. 간단한 소송으로 진행했는데 채값이 안 되는 거예요. 엑시트가 안 돼. 그쵸, 네. 뭐 사람이란 거는 각인각색 뭐든지 사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타공유자가 무조건 팔고 사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샀는데 막 2년, 3년이 걸려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네. 이거 컨설팅을 해 주십시오. 하다가도 너무 어려운데요. 막 컨설팅이 어렵다고 하시는 네. 분들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파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매수해 줍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또 해결했는데 지난주에는 서울 시내에 있는 4분의 1 다세대
지분이에요. 네. 그 지분을 해결이 좀 안 됐어요. 아무튼 여기 얘기하려고 그러면 좀 복잡한데 그거를 얼마에 주고 샀냐면 이분은 3,600만 원에 낙찰받았던 거예요. 네. 4분의 1 지분을. 네. 왜냐면 원룸 같은 게 조금해서 그러니까 다세대주택 뭐 방 두 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원룸 많은 것 중에 이제 일부 4분의 1을 사신 거예요. 그거를 1,800만 원에 매수해 줬습니다. 야, 절반을 사셨네요. 네네. 와. 근데 그거 지금 시세는 6천만 원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건 책에 지금 표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터뷰를 들으시는 독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책 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보너스를 드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런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어나가는데 분명히 풀 수 있습니다. 와. 자신도 있고. 그래서 6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묶여 있어서 이런 거 결국은 내가 산다는 얘기는 묶여 있는 물건은 잘 공부한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분 물건은요.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묶였다는 그거의 그 사례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왜 그게 지지부진할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한 가지 경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절차를 밟든 뭐 하든 간에 통지가 가야 되고 그래서 연락이 가야지 뭐가 진행이 될 텐데 뭐 주소지가 뭐 이상하든 뭐 행방불명이 됐든 뭐 연락을 안 받아서 못 받아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진행이 멈추는 경우밖에 생각되지 않거든요. 아, 다른 경우들이 많은가요? 아, 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래요? 네. 지분은 왜냐면 일반 예를 들어서 무담보 채권 같은 경우 채권 양수도 제 책에도 좀 표현이 돼 있는데 채권 양수도 같은 경우에 무담보 채권은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주소 보정도 받고 뭐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타공유자 주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바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염려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지분이지만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아, 세금을 내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연락이 끝까지 안 되면 무조건 소송을 걸어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그러면 판사님이 이제 또 소장을 그 타공유자한테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낼 때와 똑같이 안 받겠죠. 주소지 불명이라든가 이사 불명이라든가 뭐 폐문부재 뭐 이런 게 나올 건데 그러면 이걸 초본을 띄어서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보증서가 나오는데 그래도 똑같아요. 주소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것을 판사님한테 신청합니다. 사실조회 촉탁 신청과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 있는데 문서 제출 꼭 명령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물건 부동산 등기소에 나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잖아요. 그 세무 재산세를 내고 있는 홍길동 씨의 그 주민등록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 100% 옵니다. 그러면 그 판사님이 나한테 다시 보내요.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는 요거니까 그 주민센터에 가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내밀면 바뀐 초본이 나와요. 아. 그래서 끝까지 찾는 거예요. 아. 끝까지 못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소자가 된 사람 외에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지분경매는 주소가 바뀌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에요. 타공유자가 사주고 싶은데 이 사람 사기에는 너무 자기가 볼 땐 비싸다는 거예요. 시간 끌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심지어는 그 수익률 차이가 있는데도 안 사주는데 만약에 시세가 천만 원인데 천만 원에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타공유자가 도저히 안 사주잖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아예 가격에. 그쵸. 그래서 시간 끌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제가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또 아니면은 뭐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또 해결해 주는 이런 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협상이 중요하네요.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협상이 이제 첫 번째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한다든가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서로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면 맞아요. 오래 갑니다. 네, 맞아. 지분 경매와 대부업을 결합시켜서 이제 돈을 버는 그 이해한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뭐 지분 경매로 받은 거는 은행에서 잘 대출 안 해주니까 네.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자. 네. 그럼 일단은 뭐 연 12% 네. 법정 이자율은 최대 24%까지 네. 해서 일단 고금리 장사를 할 수 있고 네. 또 이제 만약 근데 이게 항상 우려가 되는 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면 어떡하지? 네. 이건데 일단 담보가 잡혀 있는 거기도 하고. 돈을 이제 계속 안 준다 하면은 나는 이제 경매로 붙여서 네. 그 물건을 내가 이차를 하든지 네. 아니면 다시 뭐 돈으로 바꿔서 받든지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야,